오늘은 항암 치료와 만성염증에 매우 효과적인 꿀풀과 금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창초는 칼과 창 금속류 쇠독에 의해 상처난 곳에 약으로 사용한다는 뜻에서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잘 넘기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 해서 백모하고초라 부르며 금난초 섬자란초로 통용됩니다. 서식장소는 상기습과 묘지 주변 들녘초지에서 찾을 수 있고 강가 모래밭 주변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꽃은 4월부터 6월까지 자주색으로 피고 꽃잎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으며 금전초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원줄기가 사방으로 뻗으면서 풀 전체에는 흰털이 많은 게 큰 특징이고 맛은 쓴맛이 강하고 찬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주로 폐화관 그리고 대장경에 들어가고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시스에스테론, 루테올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성기관지염과 피 섞인 가래, 장출혈 등에 처방되고 염증 제거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못이나 칼에 깊게 베인 상처로 인해 파상풍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하며 봉화지염과 화농성 피부질환을 잘 낫게 해줍니다. 피부질환에는 생포를 소독한 후에 짧게 짓지어서 상처에 바르면 금방 치료가 됩니다. 먼저 임상실험에서 기침과 점액성 가래, 운동 시 호흡곤란 증세, 흡연과 직업적 노출 등의 기관지 손상이 있는 환자 577명을 대상으로 금창초로 치료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유효율은 80%였고 900명을 치료했을 때는 88%의 유효율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균 생장과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오심과 소화불량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이때 만성기관지염 법제방법으로는 금창초 50g을 달여서 복용하면 유효율이 향상되었고 또한 40g을 달여서 설탕을 넣고 2-3회로 나누어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담도질환 감염과 충수염에도 평균 6-7일에서 현저한 반응을 나타냈고 기관지 평활근 이완작용이 있어 천식을 잘 가라앉힙니다. 다음은 금창초탕제로 급성폐렴과 폐결핵, 급성편도선염, 인후염 등의 118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유가 53명, 호전이 38명, 무효가 27차례로 나타나서 77.12%의 총유효율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창초는 대장균과 농농균, 폐렴상구균 등의 여러 감염성 병원균에 대해서 면역기능 증강작용이 있었고 비교적 양호한 억제작용이 입증되었습니다. 끝으로 인체 항암효과에 관한 실험에서는 암세포주의 활성이 유의있게 감소했으며 특히 폐암과 간암, 대장암에 유효성있게 작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창초에서 얻어낸 추출액은 종양의 성장을 뚜렷하게 억제 및 사멸효과로 항암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을 지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동물실험에서는 뇌신경세포 활동을 자극해서 기억력 감소와 치매 예방,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방지해준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으니 참고가 되셨음합니다. 식용으로는 봄에 어린 순을 채취해서 한번 데친 다음 하루 정도 담근 후 나물로 무쳐 먹으면 되고 된장국이나 볶음밥 재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재로 쓸 경우에는 4-5월이나 9에서 10월에 전초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린 후 10에서 30g을 물에 달이거나 담궈두었다가 복용하면 됩니다. 병증에 따라서는 5g 미만 또는 20에서 50g 이상을 쓰기도 하며 쓴맛이 강하여 꿀이나 설탕 또는 설리청을 첨가해서 먹기도 합니다. 금창초는 쓴맛과 성질이 서늘하여 비위가 허하거나 몸이 차가운 저혈압 환자, 그리고 소음이는 어지럼증이나 구역질이 나기도 하니 복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량의 페놀성 독성으로 너무 많이 먹거나 장복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병증이 있을 때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